평소 피부 건강을 특별히 챙기지 않는 편이라 오늘따라 유독 걱정이 됩니다. 네,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피부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찍은 사진이 총 4가지 모드인데요. 먼저 하나하나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도 주름이 사실 조금 있으신 편이시고 또 홍조가 조금 있다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광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약간 피부 진피층 자체가 광노화, 네. 늙는다는 거죠? 네, 빛에 의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진피 쪽이 이미 조금 녹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 지면서 조금만 자극적인 환경이 됐을 때 피부가 쉽게 과렵고 따가워지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예. 왠지 살짝 불안해집니다. 요 정도 피부면은 사실 요새 분들은 한 50에서 60대 정도가 이 정도 피부로 오세요. 어디 가면 나이 들었다는 소린 안 듣는데 완전 충격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제 피부 나이는 무려 4살이나 많게 나왔는데요. 이게 다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진피층이 망가진다. 무너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실제 한 실험에서는 세라마이드가 결핍된 쥐는 피부 장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표피에서 수분 손실이 300%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무더운 이맘때가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가장 쉬운 시기랍니다. 피부 노화의 적인 자외선 지수가 겨울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높다는데요. 여름철 피부 건강의 핵심은 우리가 입고 있는 천연 보호막, 바로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노화의 시계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생명에 치명적인 피부암 발병률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름철에서 피부 질환자 수가 무려 7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계속 노출될 경우 피부 장벽 손상과 진피층의 피부 결합 조직이 감소됩니다. 또한 피부가 오랜 시간 자외선을 쬐게 되면 피부 표면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피부의 세포막 손상을 유발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반면 피부 세포 손상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노화나 동맥경화, 암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의 발생에 전신으로 전이되는 피부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자외선인데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햇빛 노출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은 최대 70%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세먼지 역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국가 2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죠.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피부에 쉽게 침투하게 되는데 이때 피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멜라닌 합성 세포를 자극해 색소 침착, 기미, 검버섯을 유발하고 진피층의 콜라겐까지 파괴해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데요. 한국인의 피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매년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자 수가 16만 명씩 급증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신규 피부암 환자 수도 5만 명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생명까지 앗아가는 치명적인 피부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5년간 피부암으로 수술한 사람만도 무려 41%에 육박합니다.